먼저 오후에는 사도신경으로 신학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러한 사도신경으로 인자사 공중여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잠사한 뒤 사흘 만에 천자 아버지께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용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있다가 저희로서 사람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나 자리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오후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가 또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예배를 흥양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께 모든 걸 부탁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이 험난하고 힘들지라도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육발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과 이웃과 항상 사랑으로서 감사하는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넘치는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축복 충만한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 안 하고 은혜 우리가 만든 시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음속에 계시는 사람 사악하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에서 앞에 나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 나도 주에서께 아래라 주에서 앞에 나려라 주의 친구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Yeah.
빌립보서 4장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은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322쪽입니다. 뒤쪽. 예, 뒤쪽. 예, 신약입니다. 이게 제 뒤쪽. 322쪽이요. 322, 23. 322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빌립보서. 신약? 네, 신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 말씀. 빌립보서? 네, 빌립보서 4장. 4장? 네, 4장, 4장. 네, 그러므로 우리 함께 4절에서 9절까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이 기뻐하라. 너희 가정을 모든 사람에게 가게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주와 함으로 너희 것을 감사함으로 만나게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죄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여하며 무엇이든지 경청하며 무엇이든지 모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해라. 그리하면 평강에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멋진 성도가 되라. 멋진 성도가 되라. 네, 좀 재밌죠. 멋진 성도가 되라. 우리가 성도가 되려면요 멋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도가 멋있는다는 옷만 잘 입고 예간상으로 남들을 볼 때 멋있는 게 아니고 예간도 멋있으면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속 내간이 더 멋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은 멋있는 사람이라서 옷을 입고 머리를 치장하고 고급 화장품을 발랐다 해서 멋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멋있는 사람은 항상 주님의 향기가 몸에서 풍어나온 사람. 이런 사람을 멋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뭐 우리가 멋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올라가 보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멋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기왕이면 멋을 부린다. 그, 우리가 대충 보면 시골에서 좀 이상한 여자분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뭘 꽂죠, 머리에다가. 못 구질려고. 꽃을 꽂아가지고 다니면서 그것도 못 구질려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용어를 우리 비속어를 좀 씁니다. 하지만, 그래도 꽃을 안 꽂고 다니는 것보다 꽃을 꽂고 다니는 게 더 멋있죠. 아,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제일 멋있는 게 뭐냐면요. 예간사람으로 제일 멋있는 것은요. 딱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게 제일 멋있어요. 그렇죠? 아, 네.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이 또 제일 멋있는 게 뭐냐면 목소리가, 무슨 목소리가 나오고 싶어요? 찬양. 찬양. 예. 오늘도 우리가 반드시 내가 축복하리라고 찬양을 하고 다니고 유행가가 아닌 우리 목소리에서 찬양이 복음소리 나오고 찬송가가 나왔을 때가 제가 아름다워요. 또 그보다 더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떨게요? 몰라도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다니고 찾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찾는 방법도 얘기를 해줬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가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딱 끝나면 좋은데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아무도 하지 말고 그냥 성경을 펴서 그 성경을 펼 때 이미 누가 개입하냐면 주님이 개입을 하세요. 이걸 여러분들 굉장히 높이셔야 돼요. 딱 펴면은 거기서 말씀 딱 보여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주신 지혜와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찬양을 하고 싶어. 찬양을 하고 싶으면은 찬송가를 펼 때 막 찬이라고 하면 안 돼요. 딱 펼쳐가지고 볼 때 그때 딱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는 그 찬양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한 찬양이에요. 아멘. 예, 그런데 그 찬양을 보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멋있는 성도라는 것은 억지로 내가 멋있는 성도가 돼야지. 아유, 오늘 좀 어떤 의식이 있고 해. 이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고 또한 그 있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했을 때 내가 나타났을 때 그 표현이 주님이 좋은 거예요. 거기 속에서 뭐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향기가 없는 곳은 모두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식으로 또 멋이 없어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내가 그런 얘기 있어요. 사모님, 동남의 꽃은 향기가 날까요? 안 할까요? 물어봤어요. 네? 우리 권사님, 동남아에 가서 필리핀이라든가 꽃이 향기가 날까요? 날까요? 날 것 같은데? 날 것 같아요. 생활은 향기 나는. 병원에 있을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봄 있고, 여름 있고, 가을 지나거든요. 겨울이 오죠. 겨울에 꽃이 있어야 저버려요. 저버리죠. 그럼 동남아는 봄에 핀 꽃이 여름에 져요? 아니면 계속 피어요? 계속 피는 거죠. 그러면 향기가 나면 사람들이 계속 지나갈 수 있어요? 못 지나가요. 그래서 동남아에 꽃은 향기가 없다. 왜냐면은 장미 향기가 계속 나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찡그러서 못 보는 거예요. 너무나니까. 그러겠잖아요. 우리는 라일락 향기가, 우리 아파트 앞에 라일락 꽃이 있어요. 향기가 이렇게 나면은, 우리 집이 4층인데, 4층까지 라일락 향기가 이렇게 들어와요. 너무 좋은 거야, 그냥. 아. 근데 그게 24시간이 아니라, 365일 동안 계속 라일락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 집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이제 막.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몸에서는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멋진 성도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성도가, 나는 성도가 멋진 성도다. 멋진 성도다. 그 뜻이죠. 아멘. 예.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멋진 세상에 멋진 인생, 멋진 소망을 사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런 멋진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멋진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시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살다 보면요 슬프고 힘들고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린애도 근심 걱정이더라고. 너 왜 근심 걱정이? 우리 엄마가요 아플까봐 걱정돼요. 아니 네가 얘 엄마가 좀 걱정을 해. 아니 우리 엄마 아빠가 건강해야지 내가 맛있는 것도 먹고요 학교 다니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고민을 하네. 걱정하지 마. 왜 고민하냐. 누가 돌봐주지? 예수님이요. 그런데 걱정을 해. 걱정하지 마. 근데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을 갖는다는 건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 오늘 김정욱 집사님에게 지금 웃음을 주면서 막 하면서 근심을 잃고 근심은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한테. 주님한테 맡기면 돼요. 주님! 나의 근심 걱정을 다 가져가세요. 그러고 나는 뭐예요?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 너무 기뻐요. 예. 권성주 권사님 다 가서 찬양을 가운데서 하니까 내가 너무 기뻐요. 오늘 같은 날 그냥 말씀을 2시간씩 선포하라고 좋겠어요. 그래도 너 지치질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들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시험에 와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고난이 와도 찬송을 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막 세상 사람들이 힘들게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아멘. 이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절에 너무 아름답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절에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할 게 한번 기뻐하라는 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그랬더니 항상 기뻐하는 것도 부정해가지고 다시 내가 말하노니 뭐라고요? 다시 기뻐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얻는다는 것은 이로 말할 수 없는 생활이죠. 근데 우리가 기쁨만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따가 이제 웃음 이제 오후에 이제 이렇게 같이 지나시겠지만 어른들은 그래서 남자 어른들은 하루에 웃음을요 많이 웃어요. 두 번 다섯 번밖에 안 된대요. 그 웃어야 되겠어요? 안 웃어야 되겠어요? 웃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웃고 나면은 나도 모르게 기쁨이 넘쳐서 모든 게 그냥 뭐예요? 몸에서 활력이 넘치고 주님을 바라봐도 긍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인정이 메마르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기쁨이 없어서 기쁨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려서 5절 보면요, 너희 간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라. 그러니까 이 간음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근심 걱정 보면은요, 욕심 때문에 욕심. 욕심 가운데다 넣어놓고 있으니까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릴 수는 없어요,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인간의 지혜의 싹은 욕심 때문에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든 것을 그냥 누구한테 맡겨요? 주님께 맡겨요. 그래서 두 번째는 모든 걸 주님께 맡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해주세요. 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 우리 7절 우리 저기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막 근심 걱정하고 고민을 하고 해봤자 그거는 우리 스스로의 내 근심 걱정 덩어리지 그거는 누가 해결할 일이라고요? 주님이 해결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이렇게 세상을 살 때 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그 근심 걱정은 누구한테 맡겨요? 바로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맡기면은 스스로 해결하게끔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몰라. 그런 게 다 생각할 필요가 뭐 있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요 무릎으로 기도하면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못 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길에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찾아서 가면 돼요, 우리가. 근데 그냥 근심 걱정을 해도, 아유, 어떻게 해요? 내가 근심 걱정 고민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해봐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근심 걱정을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죽게 맡기라. 죽게 맡기라. 죽게 맡기라는데.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근심 걱정은? 나의 근심 걱정은? 주님께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 예. 네. 그래서 때 주님께서는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작.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태어난 하나님의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여러분들 근심 걱정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주님이 지켜주신다고요.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오늘 어제가 내리겠습니다만 말씀을 선포할 때 얘기하잖아요. 내 자신이 어떻게 할 필요 없어요. 선택은 누가 하신다? 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만남도 누가 하시는 주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 이제 장로님하고 나오는 형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혈연적인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둘이가 한 배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어머니 배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혈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만나는 피야. 그래서 만났어요. 그 외에는 어떻게 만났어요? 다 만남이 내 스스로 만났다지만 그 만남은 누가 해주셨다?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그걸 깨달은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내가 다 만난 줄 알았어.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다 만나게 해주셨어요. 아멘. 와, 이거 좋아.
우리 김장님 집사님하고 내가 어떻게 만나고 있어요? 이 만나게 하는 건 주님이에요. 우리 창영이 힘든다. 네가 좀 참 힘들어서 기도해주고 그 어려운 것이 걱정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교감을 하고 그랬던 하나님께서 관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확신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에 확신을 가져라. 확신을 가져라. 근데 어느 정도 확신을 가져가자면요. 8절에 굉장히 길게 지금 얘기를 해놨어요. 한번 8절 한번 봐봅시다. 8절. 정말로.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하며 무엇이든지 칭찬을 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갖자. 결국에는요 이 구약은요 우리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써진 거예요. 구약은요 그 믿음 뭐냐면요 예수님의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것을 믿음을 주기 위해서 구약을 써졌다고 보면 돼요. 결국에는 이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이 오신 통로를 위해서 이렇게 66절까지 써가지고 그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깊이까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으면 잘 안 읽혀요. 얼마나 딱딱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이렇게 탁 창세기 들고 이러면 딱 걸릴 때가 있어요. 성경에 에스겔이라든가 이런 읽으려면 딱 거기서 걸려. 그냥 보통 다른 성경을 착 넘어가. 근데 에스겔에서 딱 넘어가면 잘 안 읽혀요. 그러다가 또 이사야에서 가면 잘 읽혀요.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어려운 거예요. 그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에서 예수님의 메시아로 탄생해서 예수님이 모든 얘기를 하시잖아요. 천국의 비밀도 해주시고 내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해져서 이렇게 할 거란 얘기를 했는데도 세상 사람들 믿지 못하니까 몇 번 리바이벌을 했어요. 그런 게 우리 믿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결국엔 제자들이 같이 공생의 3년을 따라다니면서 뭐만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 대통령이 된대. 이스라엘 왕이 된대. 이스라엘 왕이 되면은 나는 뭐래요? 아유, 나는 국무총리. 아니야, 나는 내무부 장관 되니까. 에이, 나는 건설부 장관 돼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은 근데 얘기했어요. 분명히 나는 메시아로 오신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나는 고난 속에 죽을 거다. 그러고 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이 부활을 신앙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걸 못 알아요. 그러면서 최고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님이 죽어도 같이 죽고 옥에 가도 같이 가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소리 빵 꽂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뭐냐면 야 너는 새벽 닭이 울 때 이미 나는 세 번을 배신한 거다. 아유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배신합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나는요 예수님이요 돌아가 나도 같이 죽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옥에 갇히면 나도 옥에 갇힐 거예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베드로 세 번 배신했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아이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무 잘못했으면 이미 깨달은 되신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부활하셔 오셔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셔가지고 하나하나 다시 가르쳐 주시면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진정한 예수님이 뭘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가셨는가. 그걸 우리가 바로 믿음을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멋진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올 말씀대로 항상 기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절 한번 봐봅시다. 구절.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해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에 확신이 쓰지 않는 성도들이야 넘어져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식으로 맡겨라 기뻐하라면서도 믿음이 없는 성도는 먼저 누구한테 찾아가요? 미아리 고개를 먼저 찾아가요. 응? 또 뭐예요? 우리 장면감 만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름을 바꾸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불교인들은요 거의 가면 이름부터 바꿔요. 지금까지 이제 과거에 바꿨더라 이제는 바꾸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 이름 바꾼 사람 없죠. 근데 과거에는 했더라도 누가 있어요? 주님께 다 해본 거잖아. 주님 내가 이번에 이렇게 여러분 했는데 주님 나 좀 도와주셨었어. 그러면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영향을 받아먹는 성도가 바로 무슨 성도라고요? 멋진 성도라고 따라했습니다. 멋진 성도는 멋진 성도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주님께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의 믿음을 주님의 믿음을 확신하는 성도이다. 확신하는 성도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만 바라본다고 합니다.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행한다고 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일 다 우리가 실천하면서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항상 기뻐하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로서 거듭나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지혜의 성도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가는 길이 험난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넘어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들 우리를 유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도 주님 항상 기뻐하고 아멘.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아멘. 주님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하라고 예. 웃음 복음을 또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선물을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날마다 이기며 남았어.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저기 뭐야 웃음 정식 명칭은 뭐라 그래요? 웃음? 네? 웃음 전도사. 웃음 전도사 가는 강좌를 뭐라 그래요? 웃음 건강 집회라고 하죠. 웃음 건강 집회. 웃음 건강 집회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김정옥 강사님, 전도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파워 엔돌핀 건강 전도사 김정옥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웃음을 만나서 제2의 인생을 살게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을 너무 행복하게 살기 때문에 매일매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감사에 대해서 권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하루에 만 번 정도 감사를 한다 생각하고 매일같이 감사를 발걸음 뛰는 데마다 감사 감사 발걸음 걸을 때나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때나 차를 타고 할 때나 다른 생각 절대 안 해요. 저는 오직 감사. 아멘. 네. 예.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뭐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그 나도 모르게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를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많이 하게 돼요. 근데 믿지 않는 자도 당연히 감사하게 살면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사에 대한 멘트를 꼭 자주 하게 되는데 내게 만족하게 했었네.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함께 따라하세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 보라 또 저기 선둔 살고 하자 전기되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 나는 만족하겠네. 다시. 안녕하세요. 파워엔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전지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 나의 하나님 만물 만도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하시고 은혜 받으셨죠? 구독 안 누르신 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공유 부탁드려요. 구독하시고 함께 하시면 평생 건강하게 행복하게 삽니다. 감사합니다.